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는 생방송 제주엔입니다. 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날씨 이번 주부터는 정말 시원한 가을 바람이 막 불어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9월인데 왜 이렇게 더워 계속 이랬던 것 같은데 날씨가 확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질 때 근데 또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일교차가 커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렇죠? 보니까 낮에는 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 날씨가 있기 때문에 시간대에 맞게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엔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자영국 리포터와 함께하는 이기랜 시간이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많이 많이 먹고 잘 놀러 다니고 네. 좋았습니다. 네.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자, 오늘은 어떤 길을 좀 다녀오셨나요? 오늘은요, 그 어느 때보다 멋진 풍광과 긴 역사를 가진 그런 길을 다녀왔거든요. 오. 어떤 길을 다녀왔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오늘 우리가 만날 곳은 한라산 서쪽 해발 1100m를 정점으로 해서 서귀포시까지 이어지는 1100로입니다. 이곳은 겨울철 아름다운 설경으로도 유명하고 한라산 둘레길과 이어지는 도로인데요. 이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으러 숲길로 향했습니다. 숲길 너무 좋은데. 오늘 우리 PD님께서 안경 벗으니까 다른 사람 같아. 분위기가 달라요. 소개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야, 여기는 뭐 이 숲길에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리 둘러봐도 먹을 건 안 보였는데요. 그땐 제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거를 먹는 건 아니죠? 이건가? 응? 와우, 이거 먹어도 되나? 바로 버섯입니다. 요건 먹을 수 있겠죠. 뭘 하는 거예요? 뭘 봐요? 예. 여기 버섯 있어. 있어 가지고. 갈색 꼬꾸름 버섯이라고 먹는 버섯이 아니야. 약용 버섯. 못 먹어요? 그럼. 나 이 먹방사 선생 먹어야 되는데. 먹는 건 이 안에 가면 정말 엄청나게 표고를 많이 재배하는 표고 버섯이 맛있죠. 표고.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이분은 누굴까요? 한라산에 있는 이런 야생버섯을 연구하는 고평열 박사라고 합니다. 아이고, 박사님. 박사님. 작년 방송에서 만났던 고평열 버섯 박사님 기억나시나요? 네. 버섯 박사님이 소개해주는 표고버섯.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가볼까요? 가보시죠. 천백로에서 한라산 둘레길 이구간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줄지어 있는 표고목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표고버섯을 체험할 수 있어 한라산 표고길이라고 불린답니다. 표고길이세요? 와, 너무 좋습니다. 야,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삼나무인가요? 뭐 편백나무인가요? 이거는 삼나무고, 저거는 이제 서나무들이 많죠. 서나무? 응, 서어나무. 서어나무. 안자나무 말고 서나무. 서나무. 한라산은 참나무보다 서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들었어요. 특별히 서나무를 재배하는 표고들이 많은데, 근데 서나무로 재배를 해보니까 서나무에서 재배한 표고가 옛날에부터 네. 고급 품종이 나오고 천연 셀레늄 함량이 엄청 높고 높고 그래서 더 건강한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지금 분석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참나무니 뭐 다른 뭐 육지부에서도 뭐 거기에 지방에 있는 나무들로 많이 할 텐데 제주도는 서어나무 군락지 열어서 서어나무로 재배를 서어나무로 한다. 서어나무. 서어나무. 오래간만에. 꽃장을 들어온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비 오는 날에 이리까지 올 때는 복사 쏟았습니다. 아이고, 삼촌은, 삼촌은 누구 가게나? 이거 이제 버섯 농장 직하는 사람게. 버섯 농장 직하는 사람. 네. 맞아요. 여기는 뭐 농약을 뿌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이제 나무가 태풍에 다 쓰러져서 없기 때문에
그 묘목을 심었네요. 예, 예. 올해 한 350그루를 식재를 했습니다. 농장에 야. 우리 자비로. 대단하다. 왜냐면 이제 우리 후손들이 버섯을 하려면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이대로 그냥 내버리면 그늘이 없어. 호꼼호꼼 네. 저 조냥하영 나누엉 먹쟁게 맞추다게 나 호꼼 이렇게 네. 더 먹어도 될거 예. 요만이 조냥허영 네. 악경 네. 놈한테 더 도와주고 네. 호꼼 썩이라도 나눠 먹쟁 네. 그거 아니고 그냥 예. 그래도 이 표고버섯에 있어서는 조냥하지 않음지 그래도 네. 우리 고객님들에게 응? 우리 다 이게 저울도 잘 주고 아, 더 많이 주고 예. 조냥하지 않고 예. 막 이게 뭐 속이지 않고 예예 이곳에선 지난 5년간 연구를 통해 품종 개량한 하르망이라는 버섯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이름이 재밌네요. 종일 비 내리는 이때 우리 이정인 회장님께서 농장에 초대해 맛있는 버섯 요리를 만들어주셨는데요. 표고버섯과 미역을 넣은 들깨탕과 각종 야채와 버섯을 넣은 볶음까지 한라산 표고버섯으로 만든 따뜻한 한 끼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아까 그 들깨가루까지 같이 넣어드려니까 우리 농장 분이신 우리 또 회장님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한라산 표고버섯으로 기가 막힙니다. 와 여러분 보세요. 소박해 보이지만 일품 요리였어요. 좋죠. 그러니까 고기 대신 표고버섯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참기름 볶아서 네,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참기름도. 참기름도 보통 참기름이 아니다 이건. 네 집에서 직접 짜온 겁니다. 향도 다르죠, 그러면. 그리고 뒤에 비 내리는 풍경과 음식 맛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구수함이, 이 향이 엄청 돌아요, 입안에서. 오? 자, 나는 표고부터 먹어볼래. 와, 이 표고버섯 향이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그 표고버섯이 아니네. 이게 씹어보면 고기 질감 같지 않아요? 야, 이거 딱 돌아간 것이. 고기 같아요? 그 항정살 이거 딱 사찰을 해가지고 기름기 많은 항정살 딱 삶아가지고 뭐는 그런 느낌인 거. 와 이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지금 표고버섯을 볶으셨어요. 예예. 얼마나 맛있는지. 와. 보기만 해도 식감이 느껴지네요. 야 이거 제주도 도깨기 먹는 느낌이요 이거. 아따 이거 도락도락한 것이 매지근하고 어이 지름진 것이 구수하고 돌뚝거름하고. 제주도 말로 도락도락한다 하거든요. 도락도락 그 육질 있는 그 돼지 비계를 딱 씹었을 때 도락도락한 느낌. 자연에 있는 이런 안개, 오늘처럼 비, 자연에 있는 너의 모든 정기를 딱 그런 게 얘. 그 애를 지금 뭐 한라산 기운까지. 한라산 기운까지. 그 한라산 기운 얻으려고 우리가 오름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백록담도 가고 가는데 거머지 마라. 그냥 집에서 요 앞이 마트강 좋은 한라산 표고버섯 사당 땅 먹으면 한라산의 기운을 딱 얻는 거네. 네네. 이 자연을 먹는 이 느낌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만세 표고버섯 만세 만세. 다 같이 하나 둘 셋 만세. 자 표고버섯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요. 제주도에 그러면 이거 표고버섯 농가가 뭐 어느 정도 되나요. 한 100여 농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한라산에서 원목으로 하는 농가는 한 15 농가 정도 되고 이제 그 나머지는 좀 밑에서 좀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100여 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농장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제주도의 표고 산업이 많이 발달됐을 때 제주도의 뭐 귤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이 없을 때는 표고가 제일 산업이었어요. 그때에서 한라산에서 재배된 버섯들은 전부 대부분 외국으로 수출도 많이 가고요. 일반인들에게는 정말 감기나 걸려서 아프거나 해야 한두 개씩 사 먹을 수 있는 정말 비싼 것들이었죠. 그때부터 이 농장이 이제 있던 곳이고. 예전엔 이곳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버섯을 재배했지만 지금은 저렴한 수입 버섯 탓에 버섯 농가가 많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라산 표고버섯도 알리고 자연과 더불어 힐링할 수 있는 표고길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고버섯과 함께 이렇게 길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매력적이에요. 한라산 표고버섯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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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고버섯 차도 있어요? 좋다. 향이 너무 좋아요.
선백로의 또 다른 맛을 찾아 이번엔 바베큐장으로 향했는데요. 와. 오, 바베큐. 와. 아니, 선백로에 저런 데가 있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좀 뚝뚝한 게 사장님 앉아보세요. 사장님. 이게 우리가 지금 고기를 먹으러 지금 바베큐를 먹으러 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통 고깃집 가면 이렇게 생 고기가 이렇게 촥 바뀌었어요. 나오고 신선한 야채가 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익혀서 왔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그러게요. 버너 위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그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막 고기 굽는 냄새, 오. 막 옷도 맞아. 냄새 다 구워온 거예요, 그냥? 맞습니다. 이런 음식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사장님? 그 펜션 안에서 펜션 손님들 관리하다 보니까 네. 손님들이 직접 이제 식사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원래는 렌탈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걸 생각해보고 이제 생각 여러 사람 생각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 본 거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갖다 주니까 너무 편할 것 같습니다. 같이 아버지랑 가가지고 우리 아빠랑 애들이랑 같이 수영하다가 와가지고 고기 한 점 딱 먹고 또 가고 너무 센스가 너무 그리고 이 색감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 이 사진을 아무렇게나 찍어도 뭐 작가가 찍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색감이에요. 이야.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원하는 대로 주문만 하면 모두 구워다 주니 너무 좋더라고요. 야, 엄마야, 이 양갈비, 양갈비, 그러니까. 미니다루강이 아빠도 그리고 그러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먹어야 맛이 있을까요? 그냥 일단은 아. 예, 바로 그냥 양념은 일단 기본 양념은 다 돼 있으니까 아, 양념이 돼 바로 예, 각자 도상 자기 그 테이블 안에 있는 그릇으로 잘라서 드시면 야, 됩니다. 아, 지금 예. 침이 꿀떡꿀떡 예. 넘어가는데 이제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죠. 햄 같은데 베이컨 같은 느낌인데 많이 이렇게 익혀버리면 이 살결이 그냥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씹는 식감이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간도 좋아. 상큼한 또 샐러드에다가 아 식감이 너무 좋다. 와. 향긋한 이 잎들도 많이 나와줘가지고 우리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샐러드입니다. 아, 이 당귀 향이 너무 좋죠. 그래야죠. 와, 이제 뜯어야 돼요. 요즘 들어 양갈비 제가 많이 뜯는 것 같아요. 우와. 오늘은 양갈비를 뜯을게요. 역시나 자세히 들고 있으니까 작아 보이죠? 자, 돼지고기에 이어 이번엔 양갈비를 뜯어봤습니다. 방금 구워서 부드러운 식감과 바베큐 특유의 불맛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어깨춤이 절로 나와요. 이 조직감이 아그작 씹히는 그 느낌이 저는 무슨 사과 배를 씹는 게 아닌데 이 살결을 아그작 씹히는 이 소리 자체가 너무 좋아. 고기가 아삭아삭. 펜션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신다 그러는데 일반인들도 여기 올 수 있는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시나요? 가족 단위 대여섯 명 정도 와서 식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렌탈해서 본인들이 직접 고기를 구워 드시든지. 아, 여기를 통으로 렌탈도 예,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드네. 여름도 가고 드디어 형국이가 살찌는 전고바비의 계절이 온다. 전고자비. 오랜 세월 제주 사람들의 삶이 녹아있는 한라산 표곡길과 캠핑 감성이 묻어나는 바비큐까지 한라산을 품은 천백로에서 색다른 체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천백로가 뭐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자동차로 한라산을 넘을 수 있는 아주 맞아요. 가장 높은 도로라고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만나는 이 천백로에서 만나는 한라산이 낳은 그 표고버섯 네. 거기에 바비큐까지 이야 환상적이네요. 너무 좋았습니다. 예,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표고버섯이 예전부터 한라산에서 많이 재배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수백 명이 그 역사가 지금 한 100여 년 전부터 오. 이렇게 해왔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네. 이게 또 이게 사람이 재배하는 건 하긴 하지만 우리 자연이 다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너무
신선하고 그 영롱한 뼈고버섯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드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뭔가 되게 건강해져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표고길 덕분이었네. 맞아요. 사실 한라산에는 뭐 여러 둘레길도 있고요. 탐방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라산 이 표고길은 처음 듣거든요. 네네. 직접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오는 11월에 이 표고길 투어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가 있긴 하지만 초등학생 이하부터는 이렇게 무료고요. 또 가시면 표고 차에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직접 길은 그 표고버섯을 나눔도 한다니까. 나눔도요? 나눔도요? 전혀 참가비가 아깝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우리 표고길. 네. 일단 한라산 표고버섯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가을, 선선해지는 가을이 오면은 자연국 씨가 살찌는 계절이 아니라 사실은 캠핑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바쁘다 해서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천맥로의 캠핑장에 가시면은 약간 글램핑 감성의 요리 그리고 또 제일 좋아할 만한 게 아빠들이 좋아할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까 되게 요리를 다 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고기 안 구워도 되잖아. 아니, 우리 아빠 엄마 이제 고생하지 마세요. 아빠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막 그 연기가 막 다 오면 막 계속 콜록거리고 그랬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연인끼리 가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제 고생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연인들 고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추천합니다. 네. 자, 가족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한라산 표고길도 걷고요. 그리고 걷고 나면 배고프니까 이렇게 또 맛있게 바비큐까지 먹으러 가면 정말 딱일 것 같습니다. 자, 자연국 리포터 오늘도 맛있고 알찬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바로 해녀의 날인데요. 해녀의 날에 맞춰서 펼쳐지는 특별한 축제가 있죠. 네, 해녀들을 위한 날 해녀 축제. 해녀 축제가 올해 17회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떠들썩했던 그 축제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벌써부터 에너지가 막 느껴져요. 바다를 누비던 해녀들이 실내 수영장에 떴습니다. 수영장? 수영장 물속에서도 여전히 에너지 넘치는 해녀들의 모습인데요. 아이고 우리 발신단 안신은 허전하다. 험마 죽을 뻔. 드디어 돌아온 해녀들의 날. 제17회 제주 해녀축제가 펼쳐졌습니다. 고된 일상은 잠시 접어두고 넘치는 에너지로 축제를 즐기는 해녀들을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지난 9월 21일 조용하던 마을 구좌읍 하도리가 들썩였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 해녀 축제의 시작은 해녀 굿으로 출발했는데요. 한 해 동안 해녀들의 무사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녀 굿.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에게 빌어봅니다. 깃발을 들고 3355 모여있는 이곳은 거리 퍼레이드 준비 현장인데요. 제주의 동서남북 해녀들이 개성 가득한 모습으로 무장한 채 길을 나설 준비를 합니다. 익숙한 해녀들의 모습 사이로 어딘가 어색한 듯 설렘 가득한 젊은 해녀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해녀증을 받고 정식 해녀가 돼서 이런 축제에 참가하게 되니까 전국 각지에서 오신 해녀분들도 많고 저의 날이고 우리 모두의 날이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되게 뿌듯하고 해녀가 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안녕해요. 정말 선배들의 예쁨을 듬뿍 받는 신입 해녀들이네요. 다들 환영해 주시네요. 앞으로 제주도의 이 해녀들을 이어가야 되니까 환영해요. 고맙 중에 새 해녀들이 우리는 없으니까 새로 생기면 좋잖아요. 풍물 놀이패의 신명나는 공연과 함께 거리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제주시, 한림, 오슬포, 성산포, 서귀포까지 도내 다섯 개 지역은 물론 육지에 있는 해녀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전국에서 오셨구나. 총출동이네요. 네. 언제 오셨어요? 어제요. 어제. 총출. 우리는 부산서 왔어요. 기장. 부산서. 아이고
조수다 조수다 하영 조수다 하영 조수다 와서 음식도 좋은 음식도 먹고 이렇게도 구경도 하고 좋은 구경도 하고 좋은 것도 다 보고 2015년 제1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 지정에 이어 2016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2017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2023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되며 국내외 유산 등재 4관왕을 달성한 제주 해녀. 그러나 해녀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해녀 어업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전국의 해녀들이 제주에서 뭉쳤습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맨날 이렇게 물질도 뭐 열심히 하실 거고 사실 그냥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다 애들도 키우셨을 거고 너무 멋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어머님들 화이팅! 행사가 시작되면서 비가 쏟아졌지만 붉은 비도 해녀분들의 열정을 막을 순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흥을 잃지 않고 거리 퍼레이드를 완주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제주 해녀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며 세계 해양 문화의 꽃이다. 우리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생활의 터전인 제주바다를 사랑하고 아끼며 자연과 공생하며 이웃과 상생하는 삶을 지향한다. 김계숙 제주해녀협회장님과 전국 해녀들과 함께 우리나라에 큰 모태미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 된 해녀 세계로 뻗어가는 전국의 해녀들을 하나로 잇는 전국 해녀협회의 출범을 축하합니다. 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 가족적인 분위기도 나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제주의 해녀의 날인데 제주 해녀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막식이 끝나고 해녀들이 모인 곳은 바다가 아닌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경기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바닷물이 아닌 수영장에서 해녀들은 얼마나 재기량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해나지도 않으신데 모르고 다게 우리말로 하십니까? 죽지 아니면 살기로 뛰어야죠. 해왁 수영대회인데 첫 번째 경기는 릴레이예요. 해왁이 바톤이에요. 해왁을 가지고 열심히 헤엄쳐가서 다음 사람 주면 돼. 그럼 다음 사람이 또 잡고 열심히 오면 되겠죠. 이걸 다섯 명이서 왔다 갔다 해서 제일 빨리 들어오는 팀이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제주시 한림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각 지역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해녀들 바다와는 다른 환경에 다들 표정엔 걱정이 한가득인데요. 아니 여기는 어디 팀인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대거 신내리예요. 신내리. 신내리? 네. 저희 쪽엔 인턴이고요. 그리고 여기 신내리는 젊은 해녀들이 많아요. 신내리! 먹었어요. 와, 마음을 대표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떨리죠. 신경 쓰실 만큼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산포 화이팅! 아, 뛰어난 물질 실력만큼 실력도 훌륭한 우리 해녀들. 신나는 노래와 함께 긴장감을 털어내 보는데요. 드디어 태왁 릴레이 수영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익숙한 태왁과 고무옷을 입었지만
오리발도 없고 바닷물도 아닌 이곳이 마냥 낯설기만 한데요. 응원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드디어 다음 주자에게 태화기 넘어갔습니다. 바다에서는 그 누구보다 능숙한 해녀들이지만 수영장에서만큼은 살짝 긴장된 듯 보이는데요. 관중석의 열띤 응원이 이어질수록 해녀들의 움직임도 점점 더 힘차집니다.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주자까지 도착! 릴레이 수영대회의 1위를 차지한 성산포 지역입니다. 오! 경기를 치르느라 지쳤을 만도 한데 좋은 결과에 표정은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비결 탄탄한 허벅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녀 삼촌들의 잠수와 물질 실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동전 줍기 경기가 이어졌는데요. 아무리 잠수가 주특기인 해녀라지만 수영장에서의 잠수는 또 쉽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경기는 공 던지기 게임이었는데요. 평소 손이 빠르기로 유명한 해녀들답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들이 태왁 속으로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게 안 해보고도 다 해보고 재밌어요. 축제하면 먹을거리 또한 빼놓을 수 없죠. 해녀 축제답게 해녀들이 잡은 수산물들을 잔뜩 즐길 수 있었는데요. 싱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뿔소라구이에서부터 온갖 해산물들이 가득 들어간 해물파전, 그리고 두툼한 성게알이 듬뿍 담겨있는 성게국수까지. 해녀들의 너른 인심만큼 해산물도 아낌없이 팍팍. 누구나 만족하며 즐길 수 있는 해녀축제였습니다. 다른 데보다 많이 저렴하게 파는 것 같고, 이런 데 와서 진짜 집에서는 삶아 먹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워서 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녀들도 더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우리가 더 맛있게 해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손님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더 저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해녀 굿과 거리 퍼레이드, 태왁 릴레이 수영대회까지 웃음과 응원 속에서 해녀들의 강인한 정신과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녀들의 열정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제17회 해녀축제. 축제는 이제 끝이 났지만 전통을 이어가는 해녀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계속 이어집니다. 네. 아, 제주도의 해녀분들뿐만이 아니고 아까 보니까 뭐 부산, 속초에서도 오셨잖아요.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좀 의미 있는 자리였던 것 같고, 그냥 즐기고 끝내는 축제가 아니고 해녀분들의 삶과 또 전통, 그리고 그분들의 넘치는 열정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해녀축제의 슬로건이 하나 된 해녀, 또 세계 속으로 뻗어가는 숨빗소리라는 주제였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전국 해녀협회가 또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정말 우리 해녀들이, 특히 이제 제주 해녀들의 가치가 전국에 또 세계 속에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지구를 생각하는 1분, 오늘은 제로 웨이스트를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다시 쓸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다회용기를 쓰는 게 우리 지구를 위한 실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생방송 제주엔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각이 6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이슈들은 무엇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이주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제주의 소리 박성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어떻게 초성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아, 네. 너무 잘 먹어서 이 기름기가 카메라에 비칠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풍성한 한가위 보내다 왔습니다. 아, 열심히 네. 이렇게 누르셨나 봐요. 아, 뽀송뽀송하게 잘 나오고 네.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도시정책이죠. 15분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제주도가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주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사실 그 15분 도시 개념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예전에 우리가 잠깐 소개는 해드렸습니다. 전농로 그 왕복곡 거리가 보행자 전용도로 우선도로로 이제 전환될 때 네. 그때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15분 도시 개념 자체가 사실 주요 그 생활 필수 시설 기능들이 1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계획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설명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 15분 도시라는 개념은 표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설이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도시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선보인 후에 전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유사한 개념을 지닌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생활 필수 기능을 교육, 돌봄, 건강, 여가, 업무 등으로 분류를 했고요. 이 기능이 담긴 권역을 행복생활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한테는 용어 자체도 좀 익숙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조례를 먼저 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이 15분 도시 정책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겠죠. 특히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습니다. 15분 도시라는 정책이 민선 8기 도정에서는 굉장히 무게를 두고 역점적으로 시행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다음 도정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10년 후, 20년 후를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이 제주도지사는 이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하고요. 또 다른 조례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은 이 15분 도시 조례를 우선 따르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또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협의체를 만드는 근거까지 이 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책이 조금 더 빨리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활발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정책도 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현재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지정된 곳이 3도 1동, 1도 1동을 아우르는 제주시 원도심과 또 정방천지동을 중심으로 한 서귀포시 원도심, 그리고 애월읍이랑 표선면까지 이렇게 네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앞으로 3년간 5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후에는 적용 지구를 뭐 이제 네 곳, 여섯 곳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늘려서 2032년에는 총 30곳의 15분 도시 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게 제주 도정의 구상입니다. 일단 구상은 그런데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도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 기대치만큼 부합을 할 건지 이 걱정도 있죠. 네, 지금 좀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그런 걱정들이 나오거든요. 현재 시범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요. 뭐 보행로 개선, 뭐 공부방, 보건진료소 활성화, 뭐 스마트 정류장 설치 이런 내용들이 주대했는데 이 사업들이 과연 이 지역의 결핍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불편을 겪는 것들이 주로 의료나 뭐 교육, 돌봄 이런 기능들인데 이런 기능에 대한 보강 방안은 조금 마땅치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도민들이 15분 도시에 걸었던 기대가 또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 기대를 부응하기에는 조금 볼륨이 작은 사업들이 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좀 반전 요소가 작용이 될지는 한번 꾸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그 얘기하셨는데 도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죠. 그에 따른 실현이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번 소식은
올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추석 명절 연휴가 한창이었던 지난 17일자로 달성한 성과고요. 지난해 1,000만 명을 달성했었던 날짜가 9월 29일이었어요.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12일이나 빨라진 결과죠. 특히 반가운 것은 다른 해에 비해서 올해는 유독 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내국인 관광객이 다시 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주 관광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았잖아요. 참 그게 아쉬웠는데 그래서 뭐 제주도 갈 돈으로 차라리 해외여행 간다 이런 말도 돌기도 했죠. 좀 듣던 중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워낙에 이 내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관광업계도 그렇지만 이 도민사회의 고민이 많이 컸었죠.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뭐 비계 삼겹살이며 뭐 해수욕장 평상갑질이며 올해는 유독 또 이 제주 관광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막 빠르게 입소문을 타면서 뭐 정직하게 영업하는 이런 업주들이 좀 애꿎은 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고요. 네.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이거 지난 2월에는 이 내국인 관광객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3.2%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증감률 추이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9월에는 이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가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됐습니다. 네, 이렇게 내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찾은 이유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인과관계를 따지자면은 여러 이야기들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습니다. 뭐 관광 성수기와 맞물려서 해외 여행으로 가려던 뭐 이런 가격 같은 게 워낙에 치솟다 보니까 제주로 좀 눈길을 돌렸다는 의견도 있고요. 또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부담이 덜한 좀 국내 관광 수요가 늘어났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제주도의 자체적인 노력을 역시 빼놓을 수는 없겠습니다. 제주 관광 대혁신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있었죠. 도내 전 해수욕장의 편의시설 요금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또 관광객의 민원을 일원화하는 창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숙박업계도 발 벗고 나서면서 고품질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제주 관광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제주의 다양한 노력들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기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이제 버스를 탈 때면 이제 동전 몇 입을 이렇게 땡그랑 떨어뜨리는 기억 누구나 있으실 텐데요. 다음 달부터는 제주도 내 모든 노선 버스에서 현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10월 1일자로 이 현금 승차 시스템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제주도는 그동안 현금 관리 비용이 과다했고 또 안전사고 우려가 빈번해서 이 현금 결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1년에 1억 원가량이 소요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버스를 타고 주섬주섬 네. 이 현금을 챙기다 보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네. 이미 일상화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용하다는 것이 또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미리 알고 좀 준비해야 한다면 좀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소리 박성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의 문화 소식 만나보는 주말엔 시간인데요. 얼마 전 화제 속에 열렸죠. 제주 MBC 제주어 백일장 소식부터 평화 음악회까지 풍성하게 함께 만나보시죠. 가을가을한 요즘 주말엔 함께 해볼까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회. 그리고 제주어로 쓰는 백일장. 저한테 좀 어려워요. 제주어 막 조수다. 파이팅! 날이 유난히 좋은 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제주어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소멸 위기 언어 제주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제주어로 제주어 잔치 그런 거지. 통해서 어쨌든 제주 전승 보존을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일환으로 제주도에서는 맨 처음에 있는 현장 백일장입니다. 아주 의의가 있는 백일장입니다. 심사는 그래도 몇 가지 그 심사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주어를 그래도 40% 이상은 쓰는 작품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문학성이 한 25점. 예. 그다음에 독창성. 글을 쓰는 사람이 그 주제 속에 제주어 독창적인 제주어를 사용하는 것은 25점. 그 다음은 참신하고 흥미롭고 한 것에 또 25점. 이걸 통틀어 100점 만점으로 배점을 해서
이렇게 그 오늘의 그 뭐냐 백일장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글재는 맹질과 제주 바당. 장르 구분 없이 삼행시도 가능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네 개 부문 모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살았는데 뭐 일상적인 단어밖에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쓰시는 그런 제주어는 이제 좀 어렵고 좀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주어로 아는 게 바당이랑 벨롱벨롱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계속 바당을 계속 쓰고 있어요. 제주 바당, 그 바당, 저 바당 이런 식으로. 네, 40% 채우는 게 쉽지 않네요. 제주어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부스와 이벤트도 진행됐는데요. 고운 제주어 글귀를 직접 써보는 캘리그라피 체험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쓰다 보면 마음속에 제주어가 자라겠죠? 제주어로 쓰인 문학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책방과 특히 제주어 퀴즈는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화나다는 무엇인가? 쪽 빨랐습니다, 빨랐습니다. 잠깐만, 화나다. 무엇인가? 자, 아까 부에나다 뿡뺑이랬습니다. 무엇인가? 부에나다 정답입니다. 됐나요? 시작. 아니 말해도 돼. 무엉이. 오늘 제주도 말로. 강생이. 정답. 그 무 제주. 봄비. 정답. 쪽파. 아 엄마. 아 엄마. 집에 가면 딸내미한테 혼나겠어. 자 모르면 패스하세요. 이렇게 즐겁게 제주와 노는 사이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백일장은 제시된 글자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뚜렷한 주제가 있는 글로 잘 전달되었다고 총평이 됩니다. 심사위원 모두가 그렇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MC 기획한 이 제주어 백일장이 해를 거듭한다면 더 큰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 생각되며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제주어의 전승도전이 크게 성공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수상자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18명의 수상자가 탄생했는데요. 제주어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 최고입니다. 제주어 백일장 파이팅! 네, 저는 그 어릴 적 그 추석 명절 전날 엄마랑 음식을 하면서 그 추억을 곱씹어 봤는데요. 이제는 어느 순간 제가 제 딸하고 그 음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을 평상시에 제주어를 고민하고 또 연구했던 게 오늘 즉흥적인 상황에서 잘 드러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를 넘어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도민 대통합을 위한 평화음악회가 열립니다. 작은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해 올해로 1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평화음악회는 2013년도쯤 불교의 스님들, 천주교의 신부님, 기독교의 목사님, 온불교의 교무님의 내부 4개의 성직자님들이 모여서 음악을 통해서 종교 간의 화합을 하고 도민들한테 평화를 알리는 그렇게 해서 탄생된 평화음악회입니다. 올해는 내일을 향한 노래, 함께 여는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되는데요. 각 종교의 합창단과 예술단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을 펼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올해는 10년째라서 좀 더 의미를 두었는데요. 내일을 향한 길을 주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노래 편성을 해서 두 곡을 선보일 거고요. 출연은 각 그 종교에서 팀의 이제 합창이라든가 뭐 보컬팀들 음악을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불교의 스님, 또 천주교의 신부님, 또 온불교의 교무님, 기독교의 목사님 이 중창단 이 네 분을 특별히 초청해서 중간에 그 도민들한테 전하는 경례의 토크와
또 중창을 합창을 이제 선보이는 이런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함께할 수 있어 아름다운 평화음악회. 존중하고 화합하며 함께 걸어온 10년의 시간입니다. 사랑과 화합의 평화음악회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안하게 가족들 다 같이 와서 공연을 보시고 함께 이렇게 제주도에 함께 제주도를 평화를 위해서 여는 길을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들 관람하셔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반가운 가을이 들어선 요즘 바쁜 마음 내려놓고 천천히 문화 현장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10월 4일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그 평화음악회 그 각 종단에 유명하신 이 성직자분들이 함께하는 그 만남 중창단의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제주어 백일장은 이 제주어를 이 말로 하는 것과 또 글로 쓰는 건 다른 얘기일 텐데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찐 제주어 사랑꾼들이신 네. 것 같습니다. 참 보기 좋았고요. 자, 계속해서 주말의 날씨도 알아볼까요? 네, 9월 28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전에는 대체로 구름 많고 오후에는 곳에 따라 흐려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9월 29일 일요일 날씨입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구름 많고 오후엔 곳에 따라 흐리겠고요. 서귀포는 계속해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큰 날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지역은 한 7도 가까이 난다고 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때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덧 이 찾아온 가을과 함께 풍성한 축제 소식도 있는데요. 9월 마지막 주말도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9월 마지막 주 프로그램으로 서귀포 감귤길 공원 일대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다양한 체험 또 인형극도 열리고요. 퍼레이드도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제14회 산지천 축제가 열립니다. 금요일 개막식 시작으로 해서 각종 문화예술 공연 또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풍성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